사람들을 최고 후보로 꼽았는데요. 종류가 정말 많아요. 이게 정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몇 종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품이? 저희가 판매하는 게 한 80가지예요. 80여 가지요? 와. 손님들이요. 아, 생선들이 정말 깨끗하고 손질이 잘 되어 있어서 손님들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왜 아니겠습니까? 네. 왜요? 딸리는 저희 딸이 하고 있어요. 따님! 어머! 미인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는 모른다. 매상을 나는 모른다. 네. 상당히 돈을 많이 해요. 근데 저희 딸도 그거는 공개를 못해요. 어머? 먼저 이렇게 하시냐? 자, 그러면 우리 그냥 시원하게 네.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이하! 이상! 와! 와! 하루에? 와! 제가 또 주 입장에서 생선을 어떻게 건조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 독점의 비법 좀 알려주세요. 뭐예요? 건조 상태에서 맛있는 상태를 내기 네. 위해서는 네. 온도와 습도가 되게 중요해요. 손님들이 많이 찾으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깔끔하게 정돈이 된 덕장에 사장님께서 직접 관리를 다 하신다고. 진짜 깨끗하네요. 네. 얘는 이름이 뭐예요? 요거는 네. 속초에서 겨울에만 나는 창가잠이에요. 어우, 이거 맛있죠. 아, 네. 네. 요거는 네. 구이를 해도 맛있고 구이. 그리고 조림을 해도 맛있어요. 아. 방건조 생선은 역시요 구이로 먹어야 제맛. 그리고 조림으로 드시면 그냥 밥 한 공기는 뚝딱이죠. 그럼요. 다른 반찬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죠. 자, 아 요런니까 이제 좀 알겠어요. 성태요. 저희는 이제 구이를 딱 먹어보겠습니다. 저희 박자매가 맛을 보니 적당히 말린 생선 살이요. 정말 탱탱하고요. 비린 맛이 전혀 없이 고소한 맛이 풍미 장렬입니다. 어떻게 보면 방건조도 맛있어요. 맛있어요. 가자미가 그대로 아주 쫄깃쫄깃하고 달짝지근해. 맛있죠. 네. 생선 조림은요 밥이랑 같이 먹어줘야 하더라고요. 밥도둑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 통째로. 또 방건조가 살이 덜 부스러져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드실 줄 아시네. 군침돌아. 너무 큰 거 넣어서 짠 거 아니에요? 밥 더 먹으면 되죠. 초대 가수로 온 박주희 씨가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고소함이 더 배가 되는 거 같아요. 맞아요. 막 밥에 가자미에 같이 안에서 비빔밥처럼 막 버무려지면서 이건 침이 더 나오는데요. 계속 먹어야 되겠는데요? 자, 명절에는요 가족과 함께 저희 속초 관광수산 중앙시장에 오셔서요. 구이!